자, 안녕하세요. 바둑 실력 테스트입니다. 자, 오늘은 현역유경 264번 문제 제목은 소장생세. 크게 둘 차례고요. 우리가 장생 형태 문제를 많이 봤죠. 장생 형태는 뭐 바둑을 평생 두면서 이제 한 번, 두번 나오면 많이 나온다 그런 형태입니다. 자, 이름 그대로 장생의 형세. 실전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그러나 언제 나타날지는 모르는 일이다. 자, 여기서 이제 크게 둘수 있는 수법은 이제 환경의 급소, 요 자리는 누구나 떠오르죠. 자, 요렇게 두고 나가고. 뭐, 백이 뭐, 다른데 둘 시간이 없어. 이거는 유감무과가 됩니다. 이거는. 이건 논외로 할게요. 단수치고, 여기 단수를 칠수 없다는 거죠. 유감무과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젖혀야 되고, 흙은 오로지 뻗어야 됩니다. 자, 이때, 백이 살려고 여기 한 집을 만들면은 유감무과로 죽어요. 그러니까 이건, 백은 어떻게 돼? 무조건 단수를 쳐서 유감무과를 방지를 해야 됩니다. 흙이 여기 놀 수는 없죠. 맛보기로 살아버리니까 여기 놓고 살죠. 그러니까 백은 단수 칠때 흙은 있는 수가 없어요. 흙은 먹여치기 위해서 옥집을 만들어야 돼요. 이때 백은 이걸 따서 패가 나오는 게 최선인 것처럼 보이지만 백의 입장에서는 패보다 더 좋은 수가 있어요. 사는 수가 있는데 패가 나오니까 실패죠. 그쵸? 요때 흙이 요렇게 받았을 때는 이게 최선입니다. 놓고 놀때 놓으면 단수치고 흙에 아마 이게 정수일 거예요. 흙의 입장에서는 패감 여하에 따라서 이렇게 두는 게 맞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패를 해서 백을 잡는 수를 찾는 게. 근데 얘 지금 좀 문제 책에는 요렇게만 나와 있는데요. 흙이 요렇게 처리를 하고 여기를 놓으면 젖힐 때요 꼬부리는 건 이에 여기 급소는 맞습니다. 자, 이때 백이 한 집을 만들 수가 없죠. 유가무가가 되니까. 이 형태는 백이 죽어요. 그래서 유감무과를 없애야 되는데 흙은 집을 없애야죠. 백이 여기를 두면 살아버리니까 먹여칠할 때 이때 이제 백의 입장에서는 중요합니다. 이걸 단수를 칠 수가 없죠. 자충이 돼 있어서. 이걸 따는 순간 오공도로 죽어요. 백이 다 죽었습니다. 이거는. 그렇죠. 요 형태가 되면은 백이 여기 났을 때 흙이 먹여치기를 합니다. 이때 백은 이걸 따도 오공도로 죽고, 이걸 단수 칠 수도 없고, 백이 얼핏 죽은 것 같지만 기가 막힌 장생의 형태가 나옵니다. 이로 돌을 집어넣습니다. 자, 오로지 외길이죠. 따야 되고, 따야 되고, 흙은 무조건 먹여치기 옥집을 만들어야죠. 뭐, 흙이 다른 데둘 시간이 없잖아요. 뭐, 이런 데 뒀다가는 그냥 빅으로 살아있죠. 지금은 빅도 아니죠. 여기 놓고 놀때 여기 놓으면 이 단수가 되니까. 이걸 백이 살아버리죠. 그러니까, 일로 먹여칠 때 백은 또 집어넣습니다. 다른, 따먹으면 오공도니까 무조건 백은 집어. 따고, 따고, 먹여치고. 이게 동형 반복이 됩니다. 계속. 또 먹여치고, 또 집어넣고. 그러니까 백은 이렇게 장생형이라는 거는 쌍방, 상대방이 계속 반복이 되면 반면 빅, 판 빅이 되는 거죠. 자, 아시겠죠? 그래서 처음으로 가서 흙이 요렇게 두는 게 실수죠. 흙은 왜 두고 놀때 젖히면 흙이 여기 두면 패가 되니까 이건 패감 여부에 따라서 백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흙은 정답이 여기를 놓고 그쵸? 그러니까 흙이 패감이 많으면 뭐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고 지금 책에서 나온 정답은 요렇게 처리하는 거. 여기 놀때 유감무과 방지하기 위해서 놀때 먹여치면 따도 오공도로 죽고 하니까 백은 여기서 집어넣고 따고 이제 동형 반복이 됩니다. 먹여치고 또 집어넣고 따고 또 먹여치고 또 집어넣고 따고 요 장생형으로 판 빅이 나오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264번 문제 해결이 됐고요. 다음 시간에 265번 문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